참새 째째 오리 꽤꽤 참새 째째 하늘반 친구들, 새로운 친구를 맞이할 준비 됐나요? 네! 자, 그럼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자 우와 사이좋게 놀고 있어요? 네! 올챙이 되게 신기하다, 그치? 얘는 등에 점이 있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우와, 정말 등에 점이 일곱 개 있네. 우와, 꼬물꼬물 헤엄칠 때마다 점이 움직여. 이 올챙이는 이제 내 거야. 콩순아, 올챙이는 물건이 아니야. 네 거 내 거가 아니라 우리 친구야. 그래도 내 거 할래. 점 일곱 개도 내가 찾아줬잖아. 올챙이, 점쟁이, 콩순이가 콩쟁이. 그러니까 콩순아, 응? 올챙이는 물건이 아니라서 네 거 내 거가 아니라 함께 돌봐줘야 하는 친구라고. 그럼 나는 얘. 넌 이제 내 거야. 점들을 연결하면 국자 모양이니까 네 이름은 이제 국자야. 넌 이 다음에 커서 공룡이 돼야 하니까 네 이름은 이제 안킬로사우루스야. 국자야. 안킬로사우루스야. 다른 애들 이름도 지어줄까? 그래 그래. 여기 이 조그만 애는 걔 이름은 루비야. 걘 내 거야. 아니 올챙이들은 작고 귀엽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잘 돌봐줘야지, 안 그래? 우와, 엄청 큰 숟가락이네? 아빠, 이건 숟가락이 아니고 올챙이에요. 어? 아, 그렇네. 그러고 보니 올챙이네. 오늘 자연체험 가서 올챙이 데려왔거든요. 올챙이 등에 점도 있네. 점 모양이 국자 같죠? 얘 이름이 국자예요. 오, 정말 그렇구나. 세상에서 가장 멋진 올챙이 이름인데? 그쵸? 그쵸? 정말 잘 그렸다. 와, 진짜. 안 돼, 콩콩아. 자, 그래, 우리 콩콩이는 아빠랑 놀자. 슈퍼맨 할까? 아, 여보! 네네. 국자는 지금 뭐 하고 있을까?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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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밥 주세요! 저 유치원 갈래요! 어머! 벌써 유치원 갈 시간이야? 공순아! 왜 이렇게 일찍 일어났어? 유치원 가려고요! 아직 유치원 갈 시간 아니야. 어서 가서 더 자. 유치원 빨리 가서 국자랑 놀아야 돼요. 지금 갈래요. 공순아, 엄마 밤새 일했어. 엄마 좀 봐주라. 응? 밥 주세요, 엄마. 응? 봐. 여보, 공순이랑 얘기 좀 해봐요. 나가자, 콩순아. 아빠가 밥 줄게. 아, 여보! 콩순아, 아빠가 재워줄게. 자. 자, 물 갈아줄게. 잠시 수조에 좀 있어. 김 선생님! 네, 원장 선생님!
어? 다녀오겠습니다. 어? 어, 늦었어, 늦었어. 공수나. 지각이다, 지각, 지각. 아, 어떡해. 안녕하세요. 공수나, 뛰지 말고 천천히. 안녕하세요, 선생님. 어, 안녕, 송이야. 우와, 슉슉슉. 바미도 안녕. 우와, 어? 없어요. 어? 왜 그래, 콩순아? 국자가 사라졌어요. 눈을 크게 뜨고 잘 찾아보자. 분명 있을 거야. 안 보여요. 없어요. 그냥 국자야. 국자야. 콩순아, 울지 마. 선생님이 국자 잘 찾아볼게. 국자만 없어. 국자만. 콩순아, 이제 그만 잊어. 자꾸 생각나는데 어떻게 잊어. 다음에 또 체험학습 가서 올챙이 데려오자. 국자는 또 없잖아. 등에 점이 7개 있는 올챙이는 국자밖에 없잖아. 앙킬로사우루스가 국자를 잡아먹었나? 안 돼! 절대 그럴 리 없어! 아닐 거야. 앙킬로사우루스는 초식 공룡이라서 풀만 먹으니까. 그런데 왜 국자만 없어진 거지? 여, 공순이. 어지럽지 않아? 왜 국자만 없어졌지? 그야!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 찾아보자. 응? 우리가? 국자도 나를 보고 싶어 할지 모르잖아. 우리가 찾아야 돼. 요, 공순이! 그럼 탐정이 돼야겠네. 탐정? 탐정은 뭐든지 척척 해결하잖아. 그래, 탐정! 요, 공순이! 명탐정 공순이! 어때? 마음에 들어? 완전 마음에 들어! 요! 세요! 명조수 세요! 조수? 나! 세요가! 조수! 우리에게 시간이 없다! 어서 국자를 찾아보자! 에휴, 좋아. 오늘은 내가 양보. 요, 콩순이! 국자를 찾아보자! 예! 눈은 크게 뜨고 올챙이 찾아 길쭉길쭉 꼬리 보일라 번호 1. 사라진 올챙이를 찾아라. 요, 콩순이. 언제, 어디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우선 사건부터 정리해보자. 언제? 어제. 어디서? 유치원에서. 어떤 일이? 올챙이가 사라졌어. 어제 유치원에서 올챙이가 사라지다. 오! 그래! 국자는 다리가 없으니까 걸어서 나가진 못했을 거야. 아,
누군가 국자를 꺼내간 것이 분명해. 오, 역시 공순이 탐정은 예리해. 그럼 어디서부터 찾아볼까요, 공순이? 찾았다. 엄마가 콩나물 사오라고 하셨니? 아저씨, 콩나물이 아무래도 국자를 숨긴 것 같아요. 뭐? 엄마가 국자를 사오라고 하셨어? 아니요, 국자는 제가 키우던 올챙이 이름이에요. 아... 그런데 올챙이가 사라졌어요. 이거 보세요. 올챙이처럼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콩나물이 올챙이를 숨긴 것 같아요. 올챙이는 물가에 가서 찾아야지. 우리가 왜 그걸 몰랐지? 우리가 뭘 몰랐는데? 네가 뭘 알게 됐는데? 국자는 멀리 가지 못했을 거야. 이게 바로 증거야. 올챙이는 물이 있어야 하니까 이 물자국을 따라가면 찾을 수 있을 거야. 데려갔지? 내가? 너 왜 나 못 본 척해? 내가? 나한테 마음을 들킬까봐 그런 거지? 아니야, 난 거울을 보려고. 그래, 거울. 이것 봐, 너는 국자를 데려가 놓고 기분이 좋아서 올챙이처럼 생긴 거울을 보고 있는 거야. 네가 슬퍼할까봐 말하지 않았는데 올챙이는 물 밖으로 나오면 살 수 없어. 국자는 지금 하늘나라에 가 있을 거야. 그러니까 이제 국자 그만 찾아. 아니야, 그럴 리 없어. 국자는 하늘나라 안 갔어. 공순아, 송이야, 우리 가수놀이 하자. 그래, 재밌겠다. 너희들이 국자를 숨겨놓았지? 이것 봐, 올챙이처럼 생겼잖아. 이것도 그렇잖아. 공순아, 너 우리한테 왜 그래? 국자 내놔, 안 그럼 너희랑 안 놀아. 송이야, 그럼 우리끼리 가수놀이 하자. 그래, 하자. 우리끼리 하자. 나 없이 가수놀이 하면 재미없을 걸. 나 없이도 잘 놀잖아. 나는 지금 어디 있는 거니 국자야. 나는 내가 보고 싶지 않은 거니. 나는 네가 매일매일 생각이 나. 밤엔 꿈에서 너랑 재밌게 노는데
어서 오세요, 손님. 이거 다 얼마예요? 이거 다요? 500원이요. 여기요. 고맙습니다. 자, 또 오세요. 다음 손님. 안 돼, 안 돼. 너랑은 안 놀래. 넌 올챙이가 사라졌을 때 우리 모두를 의심했잖아. 야, 아까 미안해. 그건 그거고 그냥 같이 재밌게 놀자. 싫어, 싫어. 그런 거잖아. 진짜 대단해. 어? 너 슈퍼 영웅 같아. 뭘? 이 정도 가지고. 이 점은? 왜 그래, 공순아? 국자야. 국자라고? 응. 여기 봐. 개구리 등에 있는 점이 7개. 국자 모양이잖아. 정말이네. 국자는 올챙이잖아. 바로 그거야. 뭐가? 범인은 개구리였어. 개구리가 올챙이를 잡아먹었어. 올챙이가 자라서 개구리가 된 거였어. 대단하다. 만나서 반가워, 국자야. 파더맨. 아빠. 어? 좋은 소식이 있어요. 어? 좋은 소식? 그게 뭔데? 어? 어? 정말? 그렇다니까요. 여보, 국자가 개구리가 돼서 돌아왔대요. 아유, 오늘 그 얘기 10번도 넘게 들었어요. 아, 그랬구나. 축하한다, 공순아. 저는 국자를 믿었어요. 반드시 돌아올 거라고요. 아, 그런데 공순아, 올챙이가 어떻게 개구리가 되는지 알아? 그건 꼬물꼬물 하다가 뒷다리가 쑥 나오고 뒷다리로 막 헤엄치다가 이 앞다리가 쑥 나오면 개구리가 돼요. 올챙이 친구도 생겼으니까 아빠가 더 자세히 가르쳐줄게. 네. 자, 올챙이가 개구리가 되려면 말이지. 여기 그림처럼 먼저 이렇게 올챙이가 있지. 물건은 제자리에 놓으라고 그렇게 말해도. 어? 아! 아니, 왜 그래요, 여보? 개구리를 집으로 가져오면 어떡해? 어? 어떻게? 잠깐.
오늘은 별일 없이 지나가나 했네. 공순이가 그럴 리 없죠.